이 사람은 알려졌는데 오늘날 무엇을 알려졌냐면 뭐 중에 하나 중국의 가장 위대한 마스터 대가 중에 하나로 알려졌죠. 풍경화에 원어우담의 복수 형상화가 되지. 네, 집중하시고. 그는 그렸는데 빠르게 그렸죠. 사용해서 뭘 사용해서 짧고 날카로운 붓질을 사용해서 그렇죠? 붓질을 사용해서 그린 거죠. 대부분의 그 풍경은 풍경화는 만들어졌는데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어? 검은색 색조로 되어졌죠. 그리고 그러나 몇몇은 가졌는데 라이트 밝은 워시를 가졌죠. 색의 워시를 가졌죠. 밝은 색을 가졌던 거지. 더하여진 그들에게 더하여져서 네 아 이것도 좀 문법 좀 해봅시다. 봐봐. 우리가 생략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생략이 아니구나. 다시 몇몇은 가졌는데 뭐였어? 밝은 색조를 가졌을 때 색깔 색조를 가졌을 때 네, 그것들에게 더하여진 밝은 색을 가졌던 거죠.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이게 욕을 얘기하는 거지.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오피셜 공식적인 궁정화가였죠. 뭐에? 이도욕의 미 둘 중에 하나. 뭐 둘 중에 하나? 이 황제나 이 황제의 네, 공식적인 궁정화가 중에 화가였던 거죠. 네, 누구와 함께? 그의 친구이자 동료 화가인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은 설립했는데 뭘 설립했어? 이 스쿨은 이게 무슨 학파를 얘기하거든? 이 그림의 학파, 유파를 네, 만든 거죠. 이 그림은 따라가는데 뭘 따라갔어? 전통을 따라갔죠. 어떤 전통? 매우 간단한 풍경화의 전통을 따라갔죠. 그죠? 뭐와 함께? 뭐를 이제 부정으로 봐야 되거든? 네, 뭐가 없이? 해프닝. 해프닝, 뭐, 풍경이라, 풍경에서 어떤 일어나는 것 하나도 없고, 그리고 또 이것도 부정어죠? 모두 없이? 디테일한 것. 자세한 것도 없이, 없는 풍경, 단순한 풍경화의 전통을 따라갔던 거죠.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그렸다는 거지. 이걸 이제 이걸 상황과 생명에서 거의 없는 이렇게 표현했나. 보여줌으로써 단지 선택적인, feature. 특징만 보여줌으로써, 뭐 같은. 산의 정상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뒤틀린 나무 같은 걸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목표로 했는데 만드는 목표로 했죠. 느낌은 어떤 느낌? Unlimited 제한되지 않은 무한한 공간과 그리고 조용한 드라마의 느낌을 만드는 목표로 했던 거죠. 이 유파는 가져오는데 큰 영향을 가졌지. 뭐해? 나중에 아티스트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가졌던 거죠.